산가요? 네. 이게 아직 어리다. 어린이는 오래 좀 보기해야 우리는 이게 엄청 커, 한개한 3, 4kg 땄는데? 예, 지금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저희 어제 수확을 해보는 건데. 이게 소나무인가? 소생종은 수확을 했어요. 이게 남아있는 게 아직 만생종하고 중생종만 나와가지고. 품종마다 좀 식이 다르거든요. 네. 맛을 그거 먹고 향으로 가야죠. 신기하다. 이거는 뭐 있지? 벌이 있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노란 게 루틀린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가루를 약간 비비면 껍데기가 훨씬 많이 나고요. 이거 말려서 분쇄를 해서 밑을 다 쳐줘야 되는데 밑을 안 쳐줬나? 아, 허비네. 아, 저거 얘기하나? 두둑을 이거 얘기하나? 뿌리를 4년생 식물일까요? 1년생 식물일까요? 이제 여기서 하나 둘 하면 손이 들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민첩하게 따는 사람은 제가 요로 4년생일까요? 했을 때 올려야 됩니다. 4년생일까요? 1년생일까요?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이거 연습 문제 아니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연습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진심이 하죠. 어떡하라고요? 그래요? 선물 하나 주세요. 맥주 안 줘요. 저랑 같은 저희 호비든 모자고. 아, 저희 이 티셔츠나 이런 거 이제 굿즈라고 이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모든 저희 홍보 활동의 일환이에요. 이제 옆에 보면은 I'm Hoop Farmer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한국에도 국산 홉이 있다는 걸 이거 쓰고 다니거나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이것도 홉 모양이죠. 저희 로고인데 홉이도 뭐 이 홉 모양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입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나갈게요. 이제
소스는 저희가 이제 쓴맛과 맥주에 있어서 아로마를 낸다고 했는데 안에 분이 아마 제일 홍대를 넣었습니다. 80여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20여 정도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호프꽃입니다. 아, 밤에 여기 와야 되면. 안개, 여기가 안개, 소보. 아까 주소가 뭐였더라? 맥주. 나도 양조학을 수강했죠. 아, 너겟, 친옥, 센테니얼, 캐스미어, 매그넘, 크리스탈. 웰라멧, 캐세이디, 마운틴우드, 콜럼버스, 파워, 스털링. 호비든의 역사. 자, 여기는 보여주기가 좀 그렇지만 발을 체크하시고. 아, 나 이거 가져가야겠다 하나. 군블루 관광농원 이걸 하고 계시다니까 대단하신 거지. 밖에는,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호프 종류별로 갖다 놓으셨네. 어, 바질. 안녕 바질. 올라 아짜. 아, 나 이거 엄청 잘 땄지. 엄청 잘 땄지. 이거 내가 거의 하루에 20kg를 땄지. 하루에 20kg. 이게 맥주의 주 원료가 되는 홉입니다. 홉. 호프. 홉. 어, 바질 향기 너무 좋다. 오, 여기 올리브도 있네. 짜잔, 호프가 이렇게 길게 커요. 아, 낭만 있다. 여기가 의성에 도착했습니다. 경북 의성. 아, 7월 19일부터 정상역 가시는구나. 아, 좋다. 저쪽에. 기사님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갈까요? 네. 보고 싶은 거 없어?